강원도 강릉 안반대기 고랭지 배추밭에 출하를 앞둔 여름 배추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1965년 화전민 정착촌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던 고랭지 배추는 처음에는 불배추로 불렸었지만 강원도의 시원한 기후와 품종 개량을 통해 근래에는 금배추라 불리며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1도 이상 지금 평균 기온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 배추 농사 짓는데 각종 병해충이라든가 작물이 적응하기가 상당히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7월 달에 이 폭염이 오고 8, 9월에 이제 우기가 오니까 계속 비가 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뿌리가 아예 이제 썩는 이런 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기온 상승으로 날씨 민감도가 높은 배추 작황에 영향이 생겨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같은 8월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서는 탐스러운 아오리 사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특산물이었던 사과가 이제는 강원도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사과가 저 남쪽 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왔지만 지금 이제 강원도 사과 드리라고 생각 못했었죠. 그렇지만 기후변화 그만큼 변화가 많았다는 얘기죠. 옛날 우리 마을은 전적으로 무배추가 주 생산단지였었는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 농사가 잘 안 되고 그래도 지금 우리 지역은 이제 고랭지 배추, 무배추로서는 이제 생명을 다하지 않았나.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강원도에도 이제 사과가 시작될 것 같다는 전제하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강원도가 전국에서 사과 주 산지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사과 단맛이 상당히 강하고요. 해가 잘 비춰지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색을 내는 게 아니라 사과의 천연적인 색상이 너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식량 지도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과, 복숭아, 감귤 등 과일의 재배지가 강원도로 북상하고 남부지방에서는 파인애플, 패션프루츠,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이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꾸준한 기온 상승으로 이제 강원도에서는 채소가 아닌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호황기를 맞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쌀이 너무나 과잉 생산돼서 쌀이 남아돈다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확량이 훨씬 더 떨어질 걸로 좀 그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예보를 하고 있거든요. 2090년 정도 되게 되면은 많게는 한 30에서 40%까지도 쌀 수확량이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있는 쌀도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고 곡식뿐만 아니고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생산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과거에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재배가 되던 능금, 사과의 중심지가 더 이상 그 남쪽 지방에서는 재배가 되지를 않고 강원도 양구라든지 그리고 경기도 연천이라든지 포천으로 재배단지가 좀 옮겨가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과일 중에서 사과를 맛볼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죠. 기후 변화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의 밥상에 배추는 사라지고 사과는 고급 과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 제공자 혹은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서 세상을 지금보다 낫게 만들 수 있다면은 그게 가장 빠른 일이에요. 그래서 나 스스로 먼저 해야 된다.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